자, 몽클린의 하우스에 들어온 미니 다육 아가들입니다. 자, 제가 집에서 다육이 몇개 키워볼 수 없냐. 좀몇개 그래도 구색을 갖춰놓고 이렇게 진열도 좀 해놓고 싶다 했는데 처음에 몽클님이 집에서는 좀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포기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슬금슬금 하나씩 가져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지금 이렇게. 몇 종류의 아이들이 이미 입주를 해 있답니다. 요 친구는 막다 말라 비틀어졌네요. 이거 떼줘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. 관리를 거의 몽클님이 하시고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경만 한 번씩 하거든요. 저먼 발치에서. 아무튼, 요런 아이들이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햇볕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고 있답니다. 우리의 미니미들. 요 추억의 화분은 7 곱하기 7cm. 7cm, 8cm 정도 나오는 친구. 정가 3만원 했던, 네, 그 아이들이고요. 거의 다 이제 판매가 되었거나 남은 아이들은 재고로 이제 땡처리를 해가지고 없는 사이즈예요. 요새는 잘 만들지 않는 사이즈인데. 이렇게 조그만 친구들 심기에는 딱 좋다고 몽클님이 많이 좀 만들어달라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몽클님은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막상 만들어놓으면 판매가 실적이 부진해서 제가 많이 만들지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무튼 이쁜 다육이들 제가 집에서 안 죽이고 최대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몽클 다육이들 응원해주세요.